요정 거울 상자를 꾸며볼 거예요. 안 돼, 이게. 요정 거울 상자래. 와, 예쁘겠다. 생각만 해도 예쁘겠는데? 자, 두근두근 상자를 오픈합니다. 이런 스티커 같은 게 들어있고요. 짠! 여기, 오! 이렇게 나무로 만들어진 거울 상자가 들어있어. 거울로 여기다가 따로 붙여야 되고, 다 예쁘게 색깔 칠해야 되고, 그 다음에 서랍도 이렇게 달려있어요. 그리고 여기 거울이 따로 들어있고, 스티커도 따로 들어있어요. 엄마. 이거는 물감이고요. 흰색 두 개, 핑크색 하나, 그리고 노란색 하나, 파란색 하나, 그리고 이거는 톡톡할 때 쓰는 거고요. 스펀지, 굿. 스펀지에 붓. 붓이 그렇게 들어있어요. 들어있어요. 어떻게 그릴 건지 색칠을 하기 전에 밑그림을 연필로 한번 그려볼까? 연필, 네? 연필 붓을 세상에 있고, 언니가 예쁘게 해줄게. 이쪽 겉에 쓰면 이쪽에 못하니까 언니가 한번 해볼게. 언니가 안 해도 못해 절대. 이거 막 안에 색칠하면 안 돼서 언니가 해요. 나도 아니야. 오지 아니야. 자, 연필로 그림을 그려보세요. 나 하트? 할까? 하트로 해도 되고 하고 싶은 걸로. 자, 이제 여기다가 색칠? 하트를 그렸잖아. 밑그림으로 하트를 그렸으면 이 안에다가 하트를 한번 색칠을 해볼까? 핑크색으로 하트를 칠할 거예요. 그 선은 나가지 않게 색깔을 칠해보세요. 시어머니는 핑크색으로 바탕을 칠하겠어요. 재밌지? 붓으로 칠하니까. 시연이가 예쁘게 꾸미고 있어요, 지금. 재밌어, 시연아? 네. 됐다. 끝났어요. 흰색으로 테두리 해, 수연이가. 네. 나는 노랑. 칠해보세요. 수연이는 거울에 테두리를 흰색으로 칠하고 있고, 시연이는 노란색으로 양쪽 면은 칠하고 있어요. 알록달록하겠네. 흰색으로 거울 뒷면도 이제 할게요. 이제 조금만 걸려. 됐어요? 그러면 다 칠했나 볼까? 보세요. 보세요. 와, 진짜 서랍을 자꾸 해. 와, 근데 서랍을 안 칠했네요. 아, 서랍을 안 칠했네. 이렇게. 서랍은 파랑. 자, 이제 흰색으로 칠했고, 그 내가 다음에 서랍을 여기는 칠할까? 하트는 아직 안 칠했고, 서랍을 일단 칠해야 되는데, 내가 서랍 무슨 색으로 칠해? 파랑? 너무 색깔이 알록달록한데? 흰색하고 노란색을 섞어서 연노랑색으로 해볼까? 아니, 피 연한 핑크. 연한 핑크? 일단 흰색에다가 섞어. 흰색에 섞고, 그 다음에 핑크색 담근 거 조금 섞어주세요. 조금만 해야 돼. 조금만. 이쪽 서랍 칠한 먼저. 서랍 칠해보세요. 연핑크. 자, 연핑크로 서랍을 칠하고 있어요. 됐어요? 네. 흰색으로? 흰색으로. 하트는 흰색으로 할 거야? 아니, 하늘? 하늘? 뭘로 하는 게 예쁠까? 하늘! 하늘! 아니, 하늘합시다. 아니. 그래, 하늘로. 이걸로 하트 모양을 칠해보세요. 작고. 짠! 다 말랐습니다. 잘 말라. 다 말랐으니까 이거 뭘로 이용해가지고, 잘라요. 그거 스티커를 붙여볼 거예요. 나는 요정. 요정으로 어디다가? 거기다가? 시연이가 여기 스티커를 붙이고, 물로 묻힌 스펀지로 쾅쾅쾅쾅 두드려주고 있어요. 자, 이제 시연이가 한개 떼가지고 붙였어요. 그다음 계속해서 꾸며볼까? 네. 수연이 이제 버섯을 요정 옆에다 붙이기로 했어요.
됐다. 됐어? 버섯이 붙여졌어요. 짠! 우리가 만든 보석함. 만든 보석함. 여기다가 이제 거울만 붙이면 돼요. 여기 보면은 스티커, 양면 스티커가 있고. 양면 이렇게? 양면 스티커 가운데다가 붙여주세요. 아, 거의 다 완성이 되다. 다 됐어. 한참 걸렸어, 이거 하는데. 그치? 짠! 보석 상자 완성! 자, 여기. 아, 서랍이 이렇게 달려있는 보석 상자가 됐습니다. 이거는 뚜껑이 덮이는 거고. 이거 만들면서 시간 엄청 오래 걸려. 만들면서 시간이 생각보다 오래 걸렸어요. 색칠하는 것도 꼼꼼하게 잘 해야 되고, 그래서 시간이 좀 걸렸는데, 그래도 재밌었어요. 상자를 순수 만들었다는 게 재밌었죠. 짠! 이렇게 완성이 됐습니다. 드디어! 자, 다음에 더 재밌는 장난감으로 찾아올게요. 안녕! 안녕!